환승연의 2가 현재 막바지로 가고 있는 가운데 예전에 나온 이 최종 스포일러가 맞아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는 글들이 많다고 한다. 그 중에서도 일부 팬들이 반기는 스포일러는 바로 이것. 현규와 혜은이 최종 커플, 희두와 나연이 최종 커플이 되는 두 가지 증거가 있다고 한다. 환승연의 2 인터뷰에서 혜은은 자신과 현규가 잘 어울리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한다. 잘 어울리는지 모르겠어요 아직. 그리고 저희 모습을 3자의 눈으로 본 적이 없어서라는 말도 했는데, 아, 저희 모습을 이렇게 딱 3자의 눈으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. 한 외국인이 트위터에 자기의 인스타그램에 있는 혜은과 현규가 손을 잡은 사진을 그녀가 보고 갔다며 증거 영상을 올렸다고 한다. 혜은도 아마 현규와 같이 나온 사진을 제3자의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추측을 할 수 있다고 한다. 굳이 최종 커플이 아니더라도 현재 그녀가 현규로 생각하고 있다는 최소한의 추측은... 희두, 나연은 평소에 반려견과 찍은 사진을 업로드할 정도로 반려견에 대한 사랑이 많다고 한다.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나연의 밤비 계정과 희두의 서리 계정이 비슷하다는 것. 각자의 인스타 본 계정에 같이 링크를 했다는 점이 비슷하다고 한다. 예전 사귈 때 같이 생성한 걸로 보이는 계정으로 추측. 아직도 안 지우고 계정 또한 비슷한 걸로 보아 최종 커플이 돼서 아직 사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있다고 한다.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다. 이분 덕질